여기 올 때는 두 아이 떼놓고 오느냐고 많이 고민도 되고 마음도 복잡하고 좀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시골 계곡도 좋고 또 첫날 프로그램을 딱 보니까 맨 밑에 설악산이 아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기 나와 있는데 다 가봐야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여기 혜양언니랑 같이 언니 오늘 금강골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악산 갔어요. 금강골까지 갔다 오고 이제 이튿날째는 폭포가 있잖아요. 폭포가 이제 짜르르 이렇게 세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에 처음 폭포 가고 우리 괜찮네. 두 번째 폭포 가고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우리 300m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 또 올라가자. 근데 거기서부터는 그세 번째 폭포가 어마하게 가파르고 힘든 거예요. 근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끝까지 올라가서 또 언니랑 또 좋은 시간 보내고 그렇게 이튿날을 보냈어요. 이제 세 번째 날은 이제 또 하나 남았잖아요. 흔들다리랑. 근데 거기 가고 싶었는데 이튿날째 제 다리가 다친 거예요. 피부 계곡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발을 이렇게 딱 접질러가지고 그때부터 운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쉽긴 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게 운동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무튼 여기에 만난 처음에 만난 혜양 언니랑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또제 친구 대학 동기인 아버님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쉬운 아버님인데, 너무 반가웠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대학? 무슨 과? 동기인 거예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여기 입소할 때는, 피부병이 5, 6년 됐었는데, 이게 음식 조절을 잘 하고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지면, 괜찮겠지 하고, 치킨 먹고, 피자 이런 게 먹으면 또 돋아나요. 그게 반복됐었어요. 아, 또 낫네. 그러면 또 다시 자연식해서 또 괜찮아지고 이게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조금 괜찮아졌네. 이게 완치가 아니라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여서 더 뭐가 하나 들어왔을 때더 조금인데도 확 악화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나는 좀 괜찮아졌는데 괜찮아 항상 이런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깨끗해진 상태에서 또 하나가 들어오면 또 온몸이 다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집에 가서도 여기 나와 있는 배웠던 그런 대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여기 왔을 때 여기 오기 전에 한 2주 전부터 젖꼭지에서 쫙 짜면은 피가 이렇게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걱정이 됐었는데 입소 날부터 신기하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짜봤어요. 근데 매일 여기 있는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도 편하고 또 옆에서 많이 용기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